거침없는 풍자와 재치있는 유머로 전세계 뮤지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이 있습니다. 스위니 토드, 영화로도 유명하죠.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맛깔나는 연기로 관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 스위니 토드의 두 주인공 모셨어요. 정말 믿고 보는 배우입니다. 이규영, 리나 씨 두 분을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만나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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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생기셔서 깜짝 놀랐는데 이규영 씨가 어제 이제 그 밤늦게까지 뭘 드셔가지고 오늘 네. 부은 상태다. 라고 말씀하셔서 네, 무척 부었습니다. 저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침에 그 빛이 나고 잘생겼는데 저게 부은 것이다. 야, 이래서 배우들은 아이 참 못됐어. 윤수경님께서 규영 배우님, 리나 배우님 너무 기다렸어요 하셨고, 장세정님 천상계 여신 리나님 선악이 공존하시는 두 얼굴 반가워요 하셨어요. 와, 여신. 신승민님은 이규영 배우님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 입술 꾹 다물고 보조개 나오게 하면서 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자주 따라했어요. 딸이 옆에서 하도 하지 말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라고 또 아, 레인보우님이 이규영 배우님 미모가 눈부셔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네, 샵에 다녀왔어요. 화장빨입니다. 봐봐, 거짓말이야. 아니야. 샵에 간다고 해서 원판이 변하진 않습니다. 예. 어떤 샵을 가요? 혹시 뭐 두 분이 누구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나요? 그냥 저는 그냥 두 분 딱 그냥 너무 개성 있게 잘생기신 분들인데 딱. 외국 배우 닮았다는 얘기 누구 그 마크 월버그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고요. 20년 후에 닮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20년 후에. 그리고 예전에 그 덱스터라는 미드 있는데 아, 예, 덱스터 거기, 모건. 네, 맞아요. 예. 그분도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었어요. 아,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제가 이게 좀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가 봐요. 리나님은? 저는 그냥 외국인 같다고. 외국인 같다고 기르다다.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어디 시장을 가도 저한테 외국말로 이렇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아, 그냥요? 네. 헤이 헤이 뭐 이렇게 옷 사라고. 베이비 클로즈 옷 사라고. 근데 영어로 말을 거셔가지고. 전혀 이 아니신 거잖아요. 네, 네. 외국에서 사신 적은 있나요? 없습니다. 진짜 착각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마스크 네. 특히 요새 마스크 쓰니까 예. 눈매만 보고 더 뭐.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눈매가 외국인을 닮아가지고 아 피가 다 섞여 있대. 그렇죠. 어떻게 뭐 위에 가면 또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그렇죠. 한국인이셔서 아 맞아요. 그 네. 워낙에 이 분석해 보면은. 단일 민족이라는 말이 얼마나 허상인지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뭐 두 분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얼굴만 뵙고도 다 이제 아실 텐데 아, 그냥 소리로만 듣고 계시는 분들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에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스위니 토드에서 스위니 토드 역할을 맡은 배우 이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니 토드에서 러비 부인 역을 맡은 리나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스위니 토드 이 작품 뮤지컬 스위니 토드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다른 작품들보다 힘든가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체력적으로 에너지를 엄청나게 발산해야 되거든요. 약간 두 역할 다 약간 미쳐 있는 역할이라 그 소리를 정말 많이 질러서 예. 에너지 소모가 네. 네. 상당합니다. 네. 또 후반부에 갈수록 더 그게 달아가지고 예. 점점 뭐 대사량도 많고 노래도 가사가 엄청 많고 소리 지르는 것도 많고 예, 그래서 에너지를 계속 뿜뿜 하니까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좀 힘든 공연인 것 같아요. 그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이미 무대에서 이렇게 관객들을 마주하고 하는 형식이라 안 그래도 체력 소모나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작품 자체가 또 약간 더 힘들게 하는 면이 있겠군요. 네. 간혹가다가 진짜 꿀 같은 작품들이 있긴 있거든요. 별로 안 나오는데 잠깐 나와서 딱 따먹고 들어가고 뭔가 약간 체력질러. 네, 체력 소모는 덜하고 근데 끝나면 그 역할 인상 깊고 그런 역할 그런 작품들도 있지만 스위니 토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에너지를 미친 듯이 발산해야 되는 작품이라 모든 거의 캐릭터가
그래서 아 이분은 어제 공연을 보셨나봐요. 임정민님이 어제 큐토드 공연 최고였어요. 연기 맞네. 면도칼로 머리 긁으신 거 보고 소름. 큐토드라고 하는군요. 공연 쪽에 그 관람객분들이 제가 아, 이규영의 규에다가 토드를 붙여서 큐토드. 아, 귀여워. 큐토드. 그렇습니다. 아 맞다. 이거 아까 제가 게시판에서 보면서 여쭤봐야지 했었는데 조미라님께서 배우님들 공연 중에 그 피가 많이 나오는데 네. 아 그거 뭘로 만드나요? 너무 무서웠어요. 실제 피를 사용.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이분이 지금 예 어떤 뭐 물엿에 식용색소를 타가지고요. 굉장히 달아요. 그러면은 잘 안 씻기지 않나요? 근데 물로 하면 또 금방. 네, 아 물로 하면 씻겨요. 입으로도 이제 죽는 역할들은 그 물고 있다가 이제 흘리거나 팍 내뿜거나. 네. 먹어도 돼요? 먹으면 이제 당 수치가 올라가죠. 네. 정신이 번쩍 됩니다. 아 먹어도 되는구나. 네네. 대신 너무 달다. 네. 백민아님이 공연하시면서 제일 기억나거나 반응이 좋았다 아니면은 연기하면서도 내가 생각도 좀 웃겼다 싶은 애드립 같은 게 있으신가요? 여쭤보시네요. 일단 예. 민아님부터. 애드립이요. 규영 배우랑 이제 처음 요번에 같이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유연한 배우예요. 그래서 애드립도 정말 많이 하고 굉장히 새로운 시도들을 엄청 계속 하더라고요. 매회 공연에도 그렇고 연습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재연 때도 했었고 이번에 3연에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여섯 토드를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새로운 애드립을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애드립? 네. 뭐 했지? 뭐 1막 마지막 곡인 리틀 프리스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의사 맛 파이는 어때? 뭐라고 계속 이제 시도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 말려들어서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애드립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신 차려야지. 그 노래는 애드립보다는 추임새가 그렇죠. 있어서. 추임새가 저희가 이제 전 미치광이 살인마니까 직업별로 그 사람을 죽여서 너무 그렇지. 잔혹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파이 맛이 다 다르다. 네, 파이 맛이 의사, 정치가 약간 풍자적인 내용도 있는데 누구는 어때? 그러면은 에이 뭐야 이게 추임새를 계속 그렇죠. 형수는 어때? 그러면 형 없어. 나는 외동이야. 곱게 자랐어. 막 이런 식으로. 저기 좀 있으면 두 분 싸울 것 같은데. 리나님 그렇지 않나요? 이게 뮤지컬 무대에서 상대 배우가 애드립을 많이 하면은 좀 많이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미리 좀 이렇게 얘기를 안 미리 얘기 안 해요. 아 진짜? 네. 근데 웃겨요. 그게 웃기면서 네, 제 거는 제가 해내야 되는 몫이고 예, 참 재밌어요. 아주 아이디어가 너무 반짝거려요. 왜 이렇게 애드립 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한 리액션을 좀 정확하게 해줘서 더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싶은 이 감정을 그래서 이게 또 극장이 크니까 뒤에 있는 계신 분들은 작은 표정만으로는 전달을 잘 못 받는 맞아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제일 확실한 건 사실 청각 쪽으로 소리로 전달해 주는 게 공연에선 특히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파일을 얘기하면 아 그건 나 싫어. 막 약간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더 좀 더 보충 설명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관객분들도 되게 재밌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오해가 풀리셨길 바라겠습니다. 싸우는 거 아닌데. 스윈이 토드. 뭐 이제 영화는 2000년대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굉장히 이제 뿌리가 깊은 공연입니다. 79년도에 제가 태어난 해. 저런 나이가 같군요. 그러니까. 브로드웨이 초연이 79년이었고요. 50년 넘게 이렇게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에요. 많이 모르시려나? 근데 대부분 이 영화 보셨을 텐데 팀 버튼의 작품은 네. 간단하게 누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작품? 스위니 토드? 스위니 토드는 벤자민 바커라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던 한 이발사가 바버샵을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다가 어떤 한 인물에게
모든 걸 다 뺏겨요. 그리고 유배를 당하죠. 예. 감옥을. 예. 막 아예 다른 대륙으로. 그래서 도망쳐 살아나와서 복수를 하는 아주 잔혹하게 복수를 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복수곡 재밌지. 네. 아, 이 뮤지컬로는 제가 아직 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초연 빼고 그러면 두 번을 리나 씨는 네. 참여를 하신 거죠. 주인공을 러빗 부인 네. 역할을 하신 건데 지난번보다 그러면 더 편한가요? 매번 다른가요?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는 연습 기간도 좀 더 짧았을 뿐더러 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음악들이 어렵고 그거를 숙지하는데도 너무 힘들었고 거기에 이제 감정과 동선과 모든 거를 이제 합쳐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없이 계속 그냥 숙제하듯이 테스트 보듯이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없이 그냥 해내려고 하루하루 이제 약간 버틴다는 느낌으로 예. 네, 했었는데 예. 예, 이번에는 확실히 좀 더 여유가 생겼고 즐기면서 예, 즐기면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규영님은 느껴지시나요? 무대에서 상대가 즐기고 있구나. 아니 일단 첫 리딩을 하는데 이미 왜 내일 무대에 올라가도 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리딩은 거의 초기 단계에서 하는 거죠? 그쵸. 연습 예. 정말 첫날, 첫 리딩을 하는데 예. 그래서 뭐지? 싶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연습 기간이 길었거든요. 이번에 충분하게 뭐 그 기간까지 거치고 무대 올라가니까 지금 완전히 거의 그냥 요즘 날아다니지 날개가 생겼더라고요. 아이고 리딩 얘기 말씀 잘하셨어요. 두 분 첫 인상 어떠셨어요? 첫 인상 저는 근데 워낙 나온 드라마를 그러니까. 많이 봤어서 예. 네. 나 지금도 비밀에서 계속 물어보고 싶어. 네, 그래서 네. 너무 근데 뭐라 그럴까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한 거예요. 근데 또 말하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빵빵 터지는 말들을 또 해내고 굉장히 위트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아,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네, 네. 많이 이렇게 네. 사람들 재밌게 하는. 네. 근데 무심하게 딱 던지는 말이 이제 사람들이 다 재밌어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동갑이라고 그래서 예. 네, 친하게 친구 되면 좋겠다 생각했죠. 네. 기영님. 저는 첫 리딩 때 충격을 받아서 충격 아까 그 이후로 네. 거의 약간 슈퍼컴퓨터 같은 뭔가 그런 오 완벽한 뭔가 노래도 너무 잘하고 정말 음악이 어렵거든요. 근데 와 뭐지 막 약간 그런 완벽한 그런 이미지를 그런 인상을 느꼈어요. 상대가 그렇게까지 야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데 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좀 긴장하게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마음이 놓이게 되나요? 이 공연은 너무 마음이 놓였어요. 제 의지할 때가 의지할 때가 생겼구나. 왜냐면 만약에 둘 다 절면 이 작품이 노래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한 번 놓치면 둘 다 무대에서 이제 그 충분히 잘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네 이제 완벽한 저기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분이 하나 계셔서 거기 이제 날개를 달아주네요. 네. 얼마나 잘하길래? 그램님께서 그램님께서 규형 리나님 스니 토드 최애 페어인데 아 너무 말이 어렵다. 최애는 최애고 페어가 여기서 무슨 의미를 하는 거지? 아 이 두 분 조합을 네. 좋아한다는 거죠? 네. 아 최애 페어인데. 이렇게 같이 라디오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두 분이 가장 애정하는 넘버는 뭔가요? 요거 말씀해 주십시오. 각자요? 저는 제 곡이요. 제가 처음 나와서 부르는 곡인데 그리고 한 소절 불러주셔야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The worst in pie 아닌데? Worst pie in London이라는 첫 번째 곡인데 한 소절만 하셔도 돼요. 딱 짧게. 아이 잠깐만 어디 가요? 아 깜짝이야 귀신인 줄 알았네. 일단 이리 와서 좀 앉아요 좀. 이런 노래예요. 초반에 나오는 네, 첫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좋으셨어요? 일단 너무 어려운데 액팅도 엄청 많고
어려운 곡인데 또 해냈을 때 약간 쾌감이 엄청 있는 곡이에요. 그리고 이 러비 부인이라는 역할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그런 멋진 곡인 것 같아서 네. 짧게 들었는데 주영님이 아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방금 거의 컴퓨터 같지 않았나요? 놀라웠습니다. 누르니까 예. 슈퍼컴퓨터. 주영님은 어떤 넘버가? 저는 같이 부르는 리틀 프리스트라고 1막 엔딩 곡인데 예. 진짜 재밌는 곡이면서 막 풍자도 하고 그런 노래인데 그 노래가 정말 어렵지만 재밌어요. 한 소절. 러비 부인이고 제가 이제 토드니까 예. 러비 부인 정말 깜찍하고 혁신적인 발상 합리적인 상상력시 당신 지난 세월 당신 없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기가 막히네 대체 누가 알겠어 센스 최고 세상을 채우는 이 소리 뭔 소리죠 뭔 소리죠 말해봐요 아, 이렇게, 이렇게 서로 문답이 가는 요거는 왜 이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같이 호흡을 이렇게 서로 맞추니까? 사실 같이 이렇게 놀 수 있는 마음껏 네. 아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구나. 탁 무대에서 네. 서로 합이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네. 아. 그리고 중간에 노래가 살짝 멈추고 둘이 대화를 하는 짧게 대화하는데 또 그때 뭔가 애드립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놀 관객분들도 제일 네. 즐겁게 보시고 알겠습니다. 그 보통 무대도 그렇고 영화 현장도 그렇고 혼자 막 이렇게 돋보이면서 귀신같이 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랑 야 이거 옆에서 제가 전 연기하는 사람도 아닌데 옆에서 보고 있어도 진짜 서로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합이 딱 이렇게 서로 이게 서로 합을 네. 봐가면서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두 분이 그런 걸 느끼면서 네. 무대에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아, 뮤지컬 스위니 토드의 두 주인공 이규영, 리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뮤지컬 스위니 토드, 억울하게 두 명을 쓴 벤자민 바커가 스위니 토드로 변신을 해서 복수극을 펼친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규영 씨가 그 살짝 설명을 해주셨어요. 극 중에서 벤자민 바커의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치기공사, 2번 병아리 감별사, 3번 이발사. 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릴게요. 이규영의 참 예뻐요 이 곡 들으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화중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 뮤지컬 스위니 토드의 두 주인공 이규영, 리나 씨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0023 쓰시는 분께서 보라로 보고 있는데요. 이규영님 미술실에 있는 조각상이 말하고 웃고 노래하는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외모네요. 아닙니다. 정말 조각상 나왔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외모입니다. 네. 그러면 뭐 나는 현실 이해합니까? 아니야. 아 너무 부끄럽네요. 조각상이라는. 뭐 조각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대부분의 조각들은 다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5988 쓰시는 분은 제 인생 첫 뮤지컬이 스위니 토드인데요. 리나 배우님의 러비 부인 보러 가요. 프레스콜 영상으로 열심히 예습 중입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리나 씨가 엉뚱한 매력이 있나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본인은? 제가요? 예. 왜냐면은 그 김지연 씨가 아. 그 이제 러비부인 같은 역할 맡고 계시는 네. 그분이 리나 씨가 굉장히 그 엉뚱한 매력이 사랑스럽다. 그래요? 말을 하시는데 엉뚱한 매력 근데 이런 건 본인이 잘 몰라. 규영 씨가 보시기에 어떤가요? 저는 슈퍼컴퓨터 네. 별명 하나 만들어줬네. 단어로 쓰지도 안, 뭐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누르면 아 그래. 와, 엉뚱하지 않은가 않다. 예, 엉뚱 잘 모르겠어요. 그는 오히려 뚱. 완벽한데 가끔 어떤 색다른 행동을 해서 그렇게 느꼈던 거 아닐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모르겠네요. 언니들 앞에서는 좀 엉뚱한가. 5919 쓰시는 분은 리나님 출산하고 뮤지컬 복귀하셨는데 힘들고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하셨어요.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들기도 했고. 아 많이 깎였어요? 네 많이 깎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제 조금 다시 올라온 것 같긴 한데 예. 많이 깎여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일단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제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예.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계속 머리 굴리면서 계획 짜고 막 이런 게 좀 힘들었던 그치, 것 같아요. 시간이랑 동선을 네. 짜야 되니까 네. 아이를 이제 케어를 하려면은 네. 그렇죠. 아 그런 게 다들 힘드신 거죠. 네. 우리 정기수님께서 저 리나님 남편분 대학교 후보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상명대인가? 장땡땡 선배님. 네. 맞나? 저희 학교 전설이셨는데. 라면서 어떤 전설이 전인지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전설인가? 저도 모르겠네요. 저도 같이 연극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전설이었을까요? 일단 외모도 너무 형이 잘생겼고 눈도 막 프리브리 이만하고 애기들 눈 진짜 크겠다. 애기들 첫째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요? 남편은 눈이 크고 아내도 눈이 크면서 깊고. 심지어 외국인 눈이고 그러면은 아이들 눈이 뭐 아이고 야 나중에 한번 사진을 봐야겠습니다. 네. 이거 왜 아까 문자 치웠어? 그 골반 띄워주세요. 골반 골반 띄워주세요. 내가 아까 물어보려고 아껴놨는데 그 9987 쓰시는 분께서 규영 오빠 예전에 김영철 파워 FM 나와서 신체 매력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골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반 지금도 골반이 자신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변함없습니다. 대체 남자의 골반이 매력적이려면 어떻게 생기는 골반이에요? 저처럼 생기면 됩니다. 이 설명 좀 해줘. 사실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골반이라고 얘기한 거였는데 뭐 보여달라고 할까봐 그냥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 부위를 얘기한 건데 아무데나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군요. 아이고 골반 미남 골미입니다. 골미. 골미 이경 씨 함께 하고 네. 있습니다. 알로하 할로님께서 축구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직접 만든 팀이 있다고 들었어요. 멤버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하셨어요. 네, 한 2년 됐고요.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보기만 하다가 직접 차야겠다. 그래서. 연예인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뭐 감독님도 계시고 제작자도 계시고 제 진짜 막 어릴 적 친구들도 있고 그럼 진짜 완벽한 팀이네요. 제대로 된 지금 100명 정도 100명이요? 네, 단톡방에 있어서 어이구 아 약간 좀 그 사람들을 부리는 타입인가요? 아니 부려먹는다 그 부리는 거 말고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좀 거느리고 뭔가 막 처음부터 걸... 5명으로 시작해서 풋살 팀이었거든요. 풋살 팀 그래서 야 3대3만 돼도 되니까 6명만 모아보자 했는데 이게 이야. 뭐 이렇게 좀 커지더라고요. 나중에 뭐 정치의 뜻이 있으시다거나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규영 씨 하면은 비밀의 숲, 슬기로운 감방 생활, 보이스 4 등 대표적이 많고 최근에는요 또 그 최민식 씨 드라마로 그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이 드라마 카지노. 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등장을 하셔가지고 깊은 네. 인상을 남기고 계세요. 네, 40대 돼서 이제 아역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민식 씨 아역을 맡으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역이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예, 시작되는 예. 젊은 시절. 네, 20대 후반까지. 젊은 시절의 모습. 네. 교복을 입었죠. 그 사실 그렇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이제 마흔 되면은 마흔 그 즈음 되면은
고등학교 역할은 제가 이제 양심상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젊은 시절에 이게 중요한 게 너무 인물이 바뀌면은 또 시청자가 헷갈려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부득이하게 하게 됐습니다. 맞아. 한 사람 역할을 배우 세 명이 해버리면은 네 이게 오히려 몰입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맞아요. 그거는 확실히 이해가 가네. 네. 그러면은 최민식 씨랑 직접 연기하는 장면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네. 오 여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서로 만난 적은 있나요 그러면 현장에서? 예, 그럼요. 예. 저 현장 이제 선배님 거의 마지막 촬영하실 때 제가 인사도 드렸고 촬영 시작하기 전에 또 같이 술도 뭐 마시기도 하고 또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셔서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뭐 드라마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안 했었죠? 네 뭐 딱히 그냥 그런 얘기보다는 예 술만 계속 술잔을 계속 기울였죠. 술 역시 좋아하시는군요. 아 규영 씨도 그러면 술 많이 좋아하시나요? 잘 드시나? 엄청 마시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술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 윤수경님께서 다음에 아역상 이번에 한번 노래 보시자고. 민망하네요. 제가 아역상으로 제가, 상 받으면 재밌겠다. 제가 감히 무대에 오를 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 리나 씨 하면은 천상지 더 그레이스. 아, 네. 예, 이 멤버로 이때가 데뷔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이사겐 지연이라는 이사겐 지연으로 네, 데뷔를 여성 듀오로 2002년에 먼저 데뷔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천상지 더 그레이스를 네. 했었고 네. 지금은 근데 이때 이 아이돌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 천상지 더 그레이스를 기억하더라도 지금의 리나 씨랑 이렇게 매치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쵸. 지금은 완전한 뮤지컬 배우이시니까. 예, 그래도 뭐 이제는 애 엄마기도 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때요? 그 노래를 내가 잘하는구나 언제 알았어요? 저는 오디션 합격했을 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 17살이었나? 네, 그때 전화로 전화 오디션이 유행이었어요. 맞아. 응, 알지.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예. 거기다 사서함처럼 된 거에다가 이제 노래를 녹음을 해요. 무반주도 하든 뭐 반주를 켜놓고 하든 해서 그걸 1차, 2차, 3차까지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공개 오디션을 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우와! 야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냐면은 천상지 리나 오디션 영상 이러면서 네, 그랬는데 이제 그냥 처음엔 재미로 했는데 친구랑 예. 같이 했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저는 붙고 1차 붙었네? 2차 붙었네? 3차 붙었네? 공개 오디션을 오라고 하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래도 노래를 좀 하긴 하나 보다 했죠. 근데 들어가서 이제 연습생이 딱 되고 나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전화로 오디션 보는 거 되게 신박하다. 재밌었어요. 녹음을 이렇게 해? 네. 근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 진짜 다 들으시더라고요. 네, 스태프분들이 캐스팅의 부서 분들 마치 과거에 그 삐삐 사서함 듣는 것처럼 혹은 거기 녹음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오디션을 봤었구나. 네. 이게 좀 신기한데 특이하네요. 근데 워낙에 또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인기도 많으셨죠 어렸을 때? 아니요 없었어요. 저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그 이성의 저희 남녀공학이었는데 저는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관심 없이. 무슨 인기가 없을 수가 있지? 없었어. 없었고. 이게 저 리나 씨가 어렸을 때 인기 없었다고 하니까 약간 들으면서 이해 안 되고 약간 화도 나죠. 네. 제가 아까 기영 씨가 스스로 예 얼굴이 부었느니 밥을 이런 얘기 들을 때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죄송. 사죄해드려 빨리. 예, 빨리. 죄송합니다. 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본인이 그런 거 약간 둔감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정말 없었습니다. 음? 없었고 저는 야자 시간에 친구들과 그냥 운동장 뛰어다니며 놀고 약간 그런 아이여가지고 예,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저한테 관심도 없던데요. 왜 그랬을까요? 남녀공학 부럽다. 남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남편분과도 뮤지컬하면서 만났고 장승조 네. 배우님 네. 그때 대쉬를 먼저 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오가는 게 있었으니까 제가 먼저 대시를 했지 않았겠어요. 먼저 신호가 왔구나.
나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여자가 느끼는 저게 막 적극적인 어떤 그 프로포즈까지 고백까지는 아닌데 아, 저 남자가 나한테 지금 굉장히 그, 뭔가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그린라이트인지. 그렇지. 그렇지. 그거 어디서 느껴요? 그래 어떻게 느꼈어? 잘해주던데요? 아, 가지마지 마. 빨리 명쾌하게 말씀해주세요. 뭐 하나 딱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이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남자분에게 한둘기 어떤 소감을. 승조 형의 그린라이트가 뭐였어? 잘해주던데 그냥. 어떻게 잘해주는 거죠? 그냥 사소한 거에서 이제 그때 늑대의 유혹이라는 뮤지컬을 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예. 근데 이제 남녀 주인공으로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뮤지컬을 두 번째 하는 거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대화할 시간도 굉장히 많았고 또 연기적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계속 이제 설명도 엄청 잘해주고 뭐 즉흥 연기를 해가면서 약간 상황극 같이 그런 거 해가면서 와. 연습하고 너 약간 앞에서 즉흥 연기까지 하면서 승조 형이 보통 그러나요? 배우들이 뭐 이게 후배 가르쳐서 누가 그렇게까지 해요? 아, 그렇게 안 해요? 네. 아, 그걸로 꼬셨네. 먼저 꼬신 거지? 그치? 즉흥 연기가 웬 말이야. 아,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구나.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해주셨다. 아, 이기용 씨는 아직 미혼이 있어요? 미혼입니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있죠. 오, 그 나 혼자 산다에도 출연하셨는데 네네네. 깔끔한 스타일 이게 그 이런 리얼리티 예능에 나가가지고 깔끔한 스타일을 보여주면은 조금 오해를 많이 받아요. 막 까탈스럽다거나 결력증이 있다거나 많이 들으셨나 봐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어필 좀 이번에 이 기회에 좀 해주세요. 그 뭐 깔끔한 걸 좋아하긴 하지만 저는 결벽증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요. 네. 네. 까다로운 사람 아닙니다. 까다로운 사람 아니다. 네. 그냥 아. 청소나 설거지 이런 걸 즐겨해요. 빨래나. 그러니까.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저는. 그거를 왜 힘들어할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왜 바로 안 할까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면은 한 대로 결과가 나오고. 쌓이면 쌓인 대로 냄새나고. 어, 그렇지. 그리고 저는 그래서 먹고 바로 그냥 무조건. 어, 저도요. 그게 혼자 살 때 너무 편해요. 이 약간 소울메이트 같아요. 기영님. 예. 정말 마음에 듭니다. 갑자기 확 마음에 들었어. 감사합니다. 어? 운세 마니아예요? 어, 뭐 가끔 재미로 그냥 뭐 사주나 이런 거 타로나 뭐 점을 본 적이 있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은 약간 뭐랄까 신뢰가 진짜 가나요? 뭐 이거 진짜 뭔가 잘 맞춘다거나 과거의 것이라도 그냥 정말 재미로 보고 사실 그걸 크게 신경 쓰면서 살지는 않는데 제 성격상 어디 한 군데 또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다 맞췄네 약간 우와 이런 분은 계시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갔어요. 올해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할 거래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뭐 그 사람이 다 맞췄었네. 약간 우와 이랬던 적은 있어. 혹시 뭐 그분이 올해 어떤 때는 슬플 것이고 어떤 때는 기쁠 것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나? 이런 건 아니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고요. 언제 뭐 일이 풀리고 그다음에 제가 또 저희 누나가 뭐 언제 제 조카가 생길까요? 막 이런 것까지 물어봤었는데 그런 걸 못했어? 그걸 시기도 다 약간 무서워지려고 합니다. 무서워지려고 하니까 네, 이거는 넘겨야지. 네. 목소리 약간 계속 울리는데 이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찐친 이상 출발? 딱 한 번 간다면? 딱 한 번 간다면? 아 네. 아 예능도 많이 하시네요. 많이는 아니고요. 예. 여행 예능이라 그러길래. 예. 너무 호주도 가보고 싶었고 그래서. 어. 아 기현님이 마이크에 살짝. 아 네네. 예. 아 여행 예능, 여행을 원래 좀 많이 다니세요? 여행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 뭐 아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지. 이제 좀 풀렸으니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그냥 티켓팅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들어온 김에 그것도 이렇게 네. 예능도 하셨고 굉장히 실속 있게 서신 것 같아요. 쌀국수 모임도 있다 그러네. 이것까지는 안 물어볼게요. 네네네. 조승우 씨, 뭐 정문상 씨, 태인호 씨와 함께 쌀국수 모임. 쌀국수 모임에 축구 모임에 뭐 그냥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 어때요? 리나 씨 그 아까 이제 뭐 출산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이가 둘이잖아요. 네. 어, 아까 뭐 잠깐 언급은 해주셨어요. 이렇게 막 동선 짜고 시간 결정하고 네. 이런 게 계속 머릿속에 어찌됐든 짐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일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내일 것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유동적으로 바뀔 거고 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그 일하면서 육아하는 데 있어서 남편분이 좀 많이 도와주시거나 혹은 뭐 그런가요? 네. 어. 많이 도와주죠. 본인도 직업이 있는데? 네. 일단 점점 처음에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점점 잘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준다기보다 그치.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예, 일 갔다 와서도 제가 이제 애 재우다가 같이 잠들어 버리거나 하면은 일어나 나가 내가 볼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구분을 짓지 않고 서로 지금 같이 하는 예, 그런. 시기인 것 같고 네. 남편분이 그 단계를 건너셨구나. 몇 주 전에 송일국 씨가 여기 나오셔가지고 열변을 토하고 가셨는데 뭐라고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네. 이게 내가 일을 덜어준다거나 그렇죠, 도와준다라고 그렇죠. 생각하는 맞아. 자세로 접근을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대요. 맞아요. 이거는 완전히 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때부터 좀 뭔가 풀리더라. 맞아요. 라고 말씀을 굉장히 열변을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이고요. 사실이에요. 네. 둘 다 일을 하니까. 그렇죠. 둘 다 아니 일을 안 해도 육아는 공동의 몫이고 네, 같이 책임져야 되고 같이 예. 해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두 분 집에서 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면 바로 결과물이 보이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설캉스라고 부르거든요. 설캉스? 설거지하는 아. 네, 그 시간을 설캉스라고 예. 불러요. 예. 그 정도로 육아보다는 예. 사실 바로바로 결과물이 보이는 그런 집안일이 더 쉬운 거예요. 이제는. 아, 그 육아는 결과물이 네. 안 보이는구나. 그렇죠. 계속 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는 서로 설캉스 즐길래 약간 이런 식으로. 아, 나 지금 완전 완벽하게 이해됐어. 왜냐면은 규영 씨도 그러지 않나요? 저는 바닥을 맨날 닦고 그런 이유가 닦으면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상이 바로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서 힘든 거군요. 그렇죠. 아,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남성 옹냥이 분들도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뮤지컬 스위니 토드 계기로 해서 두 분과 귀한 시간 나눴는데요. 아, 저는 너무 반갑고 즐거웠는데 벌써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와, 와 빠르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금방 지나갈 거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짜. 팬분들에게 또 이제 뮤지컬 보러 오실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희 뮤지컬 스위니 토드 샤롯데 시어터 잠실에 있는 샤롯데 시어터에서 3월 5일까지 아주 힘차게 에너지 그냥 뿜뿜 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아 예. 따르게 맺습니다. 김수현님도 이번 주 토요일에 보러 갈 거예요. 라고 또 볼링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돌발 퀴즈 정답 3번 이발사였고요. 당첨자 명단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이 맛에 산다 이규영 리나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